3,000원이에요. 이게 미디움 사이즈고요. 라지 사이즈도 있어요. 얘는 우선 울텍스라서요. 밝고 펀치감 있는 사운드는 물론이거니와 매우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죠. 선피크 저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. 왜냐면 제 엄지가 되게 얇아가지고. 네, 가운데에 맞는 그런 반지도 엄지에 맞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지금 미디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꽉 끼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실제로 연주할 때는 하지만 일반적인 피크 형식으로 잡고 일반 피크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보통 이런 좀 컨트리 사운드나 아니면 통기타나 뭐 이런 사운드를 잡으실 때 선피크가 굉장히 편하죠. 장성화님이 선피크 정말 많이 써요. 근데 요즘 들어서 피크를 안 쓰고 내가 손가락으로만 연주를 한 경우도 많던데 그 전에는 정말 선피크가 자신의 몸의 일부이냐 그렇게 연주를 하고 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. 예, 덤노브에서 나온 선피크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얘 미디움 라지도 있어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